아버지랑 DMZ 갔다 왔어요. 그 북한 쪽에. 네, 가이드가 한국 분인데 그 아저씨가 뭐 왠지 한국 가이드들이 뭘 가르쳐 줘야 하는 거 뭐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무조건 계속 탈 때부터 뭐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예. 계속 마이크로 얘기하고 있어요. 예. 쓸데없는 말. 뭐 왼쪽에 보면 한강 우리 다 알고 있는데요. 아니 오른쪽에 보면 아파트입니다. 아니 영어로 if you see here there's a lot of apartment. 그리고 영어 너무 못해서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. 오. 아버지랑 우리 다른 얘기 듣고 있었어요. 계속 너무 웃어서 울 뻔했어요.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는데. 네, 왜 계속 얘기해요? 그냥 쉬면 돼요. 저도 같은 경험 있었어요. 저도 DMZ 그 친구랑 갔었는데 그 우리 친구와 그 정말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같이 얘기했어요. 조금 시끄러웠어요. 그 투어 가이드는 우리 혼냈어요. 난 얘기하고 있어요. 예. 이거는 왜냐면 뭐 무슨 정보를 좀 줘야 한다 이런 게 좀 있어서 영국에서는 여행 가면 호텔이나 그럼 자기 방에서 자잖아요. 네. 근데 한국에서는 큰 방에 사람들이 많이 같이 자잖아요. 근데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가기 전에 그거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. 누구누구 오는지 그리고 다 같이 자야 되는지 제가 몰라서 갔거든요. 모르는 사람들이 20명 정도 있고 계속 잘 수가 없었어요. 여자방, 남자방? 여자방, 남자방도 없고 없어? 다 같이 자고 진짜 아저씨가 그렇게 아 진짜 난 못 잤어요. 다 외국인이었어요, 한국에서. 이거 네.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다 같이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, 다른 한국 사람들이 네. 구경하는 것보다 외국인 구경하고 있어요. 외계인 그거 더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아니 외국인 한두 번 볼 수 있는데 한 명, 두 명 길에서 근데 단체로 보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사진까지 안 찍었으면 좋겠어요.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여행 초원정은 절대 안 배고플 거예요. 절대 안 외로울 거예요. 그리고 절대 안 위험할 거예요. 그래서 항상 같이 다니니까 항상 배 터진 만큼 아침 음식 다 준비했고 그래서 초원정도 있어요. 초끼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밤에 너무 재밌어요. 같이 술 먹고 과자 먹고 춤추고 놀고 아 재밌어요. 좋아요. 5분 안에 새로운 친구 생겨요. 왜냐면 5분 안에 아마 자기 인생 얘기 다 해줄 거예요. 나의 와이프 이런 거 다 해요. 예. 여행 가는데 어떠한 계획 같은 거를 많이 좀 철두철미하게 하려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. 그래서 모든 뭐 마치 무슨 만물상처럼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면은 정말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다녀온 이야기를 지금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 예, 이렇게 짜여진 대로 움직이는 게 좀 피곤하기도 하다. 하지만 금방 친해질 수 있고 또 엄마처럼 이렇게 사귈 수도 있다. 이런 장점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. 자, 미네드레사 여기까지고요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를 딱 한 잔만 마셔봐 도움이 될 거야 조금이나마 이 가려는 중요한 결정에 내가 용기가 돼 네 몸을 이끌게 원샷 정말로 나를 믿을게 okay. 나도 이젠 지쳤어 뒷장을 볼래 okay. 젊은 나인데 무엇이든 되겠지 uh-huh. 설마하니 죽으랑 겁은 없겠지 원샷 그래 마셔 몸 무리시키게